김희철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MC 김희철입니다. 누가? 김희철 씨 누가 MC를? 제가요. 아 그래요? 그렇게 연락 받으셨어요? 네. 김희철 씨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? 아 소개팅. 소개팅. 오. 그리고 시크릿 가든. 무속인. 찍으면 넘어온다. 친한 누나의 폭로. 보금자리. 하트. 옆집 남자까지. 아 우리 김희철 씨의 여러 가지. 아, 옆집 여자라고 하시면 나쁘죠. 옆집 남자. 지금 일곱 가지 있는데 뭐부터 하나 공개할까요? 시크릿. 김희철 시크릿 카드. 저는 김희철 씨의 트레이너인 이영만이라고 합니다.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김희철 씨와의 에피소드는요, 김희철 씨가 굉장히 스킨십을 좋아한다는 겁니다. 얼마 전에 이렇게 절찬리에 생행됐던 그 시크릿 카드의 현빈 씨와 그 하지원 씨의 그 윗몸이 끼기 하는 그 명장면이 있는데요, 그거의 원래 원조는 김희철 씨하고 접니다. 김희철 씨가 자꾸 윗몸일이 기게 하실 때 제 볼에다가 뽀뽀락을 하시는데요. 어? 아니, 그런 거는 포즈도 왜 수치스러워해. 야 이상하잖아. 예쁘게 잘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간혹 가기도 한다. 아 뭐야! 수치스러워하잖아. 야 얼굴에 홍조를 띄우잖아. 형한테 삼가해줬으면 좋겠어. 형도 내일 모레 마흔이거든. 해줬으면 한다. 뭐야? 정체성이. 볼에 뽀뽀하고. 아. 트레이너. 태 씨, 그 트레이너랑 윗몸 일으키기 어떻게 했길래 그게 오해를 이렇게 산 거예요? 예, 앉아봐요. 제가 아니 저분이 운동 코치님 이렇게 해주세요. 제가 살 뺄 때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다가 가끔 장난으로 친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장난 이렇게. 이런 거 하잖아요. 아 그래서, 장난으로. 장난 시간 너무 지난데요. 아니 왜냐면 저 운동 코치 형한테 이홍기 씨도 같이 배우거든요. 어. 같이 그래요 홍기 씨도. 아, 그래요? 같이 이렇게. 다시 한번 김희철 씨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아 그러니까 아니,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해봐. 네.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. 제대로 안 해? 둘. 자. 아 좀 쉴게요. 형. 아. 어. 스톱. 어. 김희철의 옆집 남자. 그래 맞아. 아 왜 이걸로 가요 또? 자, 이거 걸고 다시 한번 갑시다. 자. 아쉽잖아요. 김희철의 옆집 남자를 걸고 최현진 씨부터 시작. 오케이. 오케이. 김현정 씨. 오케이. 빨리. 오케이. 백지영. 작. 백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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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공개합니다! 시크릿 김희철 옆집 남자. 네,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 리더 이팅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 리더 이팅입니다. 일단 큰 숙소 안에 저희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69평의 숙소에서 단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옆집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누가 왔는지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음악 프로의 걸그룹이 나오는 시간이면 항상 저랑 희철 씨가 숙소에서 제외하는 그런 상봉하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야, 음악 프로인데 걸그룹 나온다라고 해서 저는 뭐 휘성 선배님이나 뭐 김태환 선배님 노래 같이 따라 부르다가 야 우리 형 노래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희철 씨는 걸그룹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그 춤을 처음부터까지 다 따라 춥니다. 좀 춤추다가 또 프로가 끝나면 또 즐그머니 또 둘이 나갔다가요. 약간 옆집 사는 사람처럼 옆집 이웃사촌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. 걸그룹을 춰 내가 야! 야 피가! 희철 씨는 걸그룹의 춤을 따라 추신다고. 예. 아니 어떤 춤을 가장 최근에 많이 하셨어요? 이걸 봐야 되는 거네. 근데 이거 안 보면 되게 시시하니까. 진짜 그래. 요즘 이태... 가장 연습 많이 야, 하고 있는 거. 전화 체인지 아니, 잘 쳐. 이태기가 사기 친 게 아. 아니야 쳐봐. 저 피노키오 노래 주세요. 피노키오. 잘 안 쳐요.
이거를 특별히 하고 있다는 거지? 아 근데 이특 씨랑 같이 이특 씨는 에이핑크 춤 진짜 잘 춰요. 아, 자꾸 떨려요. 이거 이특 씨 진짜 잘 춰요. 김희철 씨의 비밀이에요? 네. 아, 내 비밀이야. 자, 과연 지금부터 셉니다. 김희철의 비밀 뭔지. 시크릿 김희철 소개팅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마이리 마우스입니다. 더보 A. 예.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이게 김희철 씨의 비밀은요. 제가 일단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. 예전에 라디오를 같이 했을 때 네, 김희철 씨가 상추 형한테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아리따운 여성이 한 분 계시잖아요. 근데 이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상추 형한테 이게 쪼르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네. 쇼리 씨도 모르셨을 텐데. 어 뭐요? 그분을 제가 해드렸어. 아 소개팅을 해줬어요? 언제 아, 또? 잠깐만요. 아, 언제? 잠깐만 말해도 돼요? 아, 이거 얘기해. 이거 언제 또 소개팅을 한 거야? 아니야 취소. 대단한 거 같아. 아 잠깐만 진짜 이거 어떡해요? 잠깐만.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몰라. 아 유철아 미안하다. 잠깐만 몰라. 나 상추 형 얘기한 거다. 난 얘기 안 했다. 잠깐만. 아 연예인은 아니었어요. 일반인? 일반인이라고 그래야 되나?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지망생. 일반인도 아니면 뭐예요? 지망생. 연반인? 아니 지망생. 아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더 저 만나보지 왜 안 만났어요?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김희철 씨. 상추 형. 예. 괜히 만난 친구이긴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잘 연결은 안 됐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? 네 연결이 잘 되지 않았어요. 그날 하루만 만난 거죠? 네? 그날 하루만. 예. 아까 이틀 만났다며. 아 잠깐만. 예예. 전영우 씨 얘기하세요. 김희철 씨가 요 지금 얘기 좀 다 궁금하잖아요. 내 비밀을 자진해서 공개할 테니까 고 보고 합시다. 아 그래요? 전영우 씨. 네. 그럼 얘기했으니까 전영우 씨 비밀 하나 보고할까요? 아, 전영우 씨 거. 지혜가 제 노래를 제 MC님 이렇게 합시다. 여기서 그때 했던 대시 춤과 노래를 살짝 보여주면 비밀을 하나 없애도록 합시다. 잠깐만. 예. 공개 했잖아. 공개 잠깐만. 했잖아. 백지현 씨한테 안 혼나겠어요? 그러다가? 아 괜찮습니다. 아니 내가 왜 여기 나왔어? 이미 백지현 씨는 이미 백지현 씨는 정상에 오른 분이잖아요. 왜냐면은 정상에서 백지현이었습니다. 듣고 싶어요. 이제 다시. 근데 너무 누구? 아 김희철. 자 바로 문제 갈게요. 곰돌이 푸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. 이걸 부자로 줄이면? 따닥! 따닥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백지영 씨! 네. 형도 몰랐죠, 이거? 나 몰랐어. 자, 어쨌든 김희철 씨가 다 몰랐어. 나? 오답을 얘기하는 바람에 김희철! 시크릿 김희철 찍으면 넘어온다.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. 어? 요즘 뭐? 어? 아! 누구지? 네, 레인보우 아니야? 우리. 안녕하세요 레인보우의 고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철 오빠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. 뭐 자기가 한번 찍은 여자는 뭐 성공률이 100%다 100%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. 저한테도 막 우리 맨날 이러시면서 느끼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내가 제일 좋지?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사실 저는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중에서 이특 선배님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모든 여자가 오빠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정말 좋겠네요. 아니 도대체 이상형이 몇 명이야? 아, 하나만 변명하자면 제가 우리 씨한테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증거가 있는 게 이미 아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? 제가 좋아하는 이성이랑 좀 많이 다른 느낌이어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저는 글래머요. 저는 글래머를 안쪽만? 저는 글래머를 좋아하는데 안쪽만 뭐야 우리 씨는 마른 스타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이상형이랑은 아니죠. 근데 왜 우리 씨한테 우리 하셨어요? 우리 그냥 DJ와 게스트로서의 어떤 방송을 살려주기 위한 거지. 저는 네. 글래머 아니면 별로.